허문아 어머님이 탈북을 주도한 김만철 의사의 장모님입니다. 그리고 최봉래 씨가 부인분이고요. 그리고 그 밑으로 아이가 일단 다섯 명이에요. 와, 아이들도 많은데 한 팀이 다 나신 거예요? 네, 아이들도 많은데 학교도 다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그다음에 스무 살 넘는 성인까지. 저쪽은 누구예요? 최 씨는? 자, 최 씨가 처남들 두 명, 그러니까 처가 쪽 식구들까지 싹 다 대단하다. 데리고 온 그 예, 탈북이었습니다. 청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동해바다를 멀리 돌아서 일본을 바깥으로 돌아서 빠져나온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.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? 그런데 일본과 부산 사이에서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. 왜요? 역대 큰 파도와 폭풍을 맞는 거예요. 대한 날씨를 미리 모르니까. 그렇죠. 어느 정도 큰 파도와 폭풍이었냐면 엔진 두 개를 전속력으로 돌려도 배가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. 나가면 파도와 풍랑이 뒤로 밀고 나가면 뒤로 밀고.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관 하나, 그러니까 엔진 하나가 여기서 어머나 꺼져버려요. 최악이다.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. 나머지 엔진 전속력으로 돌려라. 돌려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. 당연히 열 나죠. 당연히 열이 나죠. 그래서 이제 김만철 씨가 그 이제 둘째 처남이죠. 처남 보고 지금 빨리 배수펌프 돌리라고. 배수펌프 돌려서 온도 낮추라고. 둘째 처남도 이제 배에 대해서 좀 알지만 자기한테 익숙했던 배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배수펌프를 연다는 것이 식수펌프를 열어. 그래서 먹을 식수가 순식간에 동이 나. 어떻게. 아이고야. 그렇게 표류를 5일 동안을 해요. 와, 5일 동안.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저기 육지 하나가 보여요. 그래서 이제 엔진이 하나가 남았잖아요. 조심스럽게 엔진을 돌려가지고 쭉쭉쭉쭉쭉 갑니다. 그랬더니 거기 이제 부두가 보이고 부두에 이제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한 배에 누군가 탈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죠. 저희 그 북한에서 왔습니다. 그랬더니 그 거기 타고 있던 사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? 기타조센노 갔다 됐을까? 일본으로 갔다. 북조선이 일본이었던 겁니다, 거기가. 왜 무서웠을까? 따뜻한 나라 자유의 땅을 향한 청진호의 주랑은 지난 15일 새벽 1시였습니다. 청진호는 일본 순시선의 예인데 어제 낮 12시 수루가항으로 옮겨짐으로써 155시간의 길고 험한 자유의 항해를 끝냈습니다. 와, 엄청 크다. 진짜 큰 배네요. 크다. 오늘도 수루과 일본의 도쿄 그리고 서울의 KBS를 삼각으로 연결해서 이 사건 속보를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. 현재 도착한 이곳 수루가 항해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으며 그리고 제 바로 밑에는 문제의 정진호가 지금 현재 정박 중에 있습니다. 정진호는 모두 네 척의 호위함에 쌓여 있었습니다. 대단하신 분이 저걸. 이야. 요겁니다. 요겁니다. 청진. 청진. 와, 착한데. 큰 천하. 끝까지 반대하자. 말 안 듣는 분. 탈북을 반대한 큰 천함을 포함 총 11명의 가족이 탄 배는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일본에 정박한 지 17일 만에 이제 대만행을 가게 되는데 뭐 배를 타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비행기가 뜹니다. 우와. 그래서 그래도 대만으로 가죠. 근데 대만에 망명을 한 게 아니고요. 대만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조건으로 대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. 이 큰 천함의 문제죠. 헬기 타고 가는데 헬기 안에서도 야 이거 우리 가족들 다 태워서 왜 딴 데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님에 우리가 빨리 비워야죠. 의심을 계속. 큰 천함, 큰 천함. 헬기를 탔으니까 가족은 할 수 없이 대만에 가고 본인 의사 상관없이 내려서 안가에 들어가요. 안가에 들어가는 이때 또 이제 두 명의 인간들이 나타납니다. 김순조. 다시가 대만으로 가는구나 또. 설득을 합니다. 남산 빌딩도 높고 네, 모르는 것도 많고. 네.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말을 재미나게 하는지 이제 김만철 씨가 자다가 눈떠 보니까 이 사람들 주변에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 있는. 듣느라고. 소를 푸는구나. 완전 그 쫙 듣는데 문제는. 그 문제 큰 전함도 야 이거 뭐야 이거. 아 진짜. 끊으셨대요.